좋은 방송이 전달되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좀 또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세랑 목사님께 오늘 말씀 주신 강세랑 목사님께 대해서는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덕수 목사님께서 아직 못 찾고 계신 것으로 대체 보고 계십니다. 이 무슨 죄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이 세계성교복지선교연맹 그리고 세계성교복지신문방송 세계성교문화복지예술단 세계사단법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이사로 33명의 독립운동가 33인이 아니고요. 세계성교복지신문방송 33명의 위원장님을 저희가 모십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운영이사로 등록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월 회비는 원래 운영위원회 이사님들은 보통 이런 사단법인 단체 가면 월 10만원씩이거든요. 좀 부담이 많이 가신다고 해서 5만원으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5만원씩을 매달 이렇게 운영이사님으로 33분 위원장님들은 5만원씩을 매월 납부해 주시면 저희 본부방송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서지 맨 위에 계신 분들이 고모님이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총재님들이에요. 총재님들은 월 회비가 20만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운영이사님들은 5만원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가 극동방송의 5분 칼럼이나 5분 메시지, 찬양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CTS 내가 기쁜 날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출연하다 보면 보통 5분 칼라 메시지 촬영하는데 저희가 50만원씩을 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쵸? CTS를 100만원을 내야지만 출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는 돈을 안 받고 개척계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열려있는 유튜브 공간 속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누구나 다 방송 출연을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 헌금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찬양이나 워십 하시는 분들은 월 10,000원 이상. 한번 출연할 때마다 10,000원 이상.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20분 설교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50,000원 이상. 5분 칼럼이나 3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하시는 분들은 30,000원 이상.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방송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큰 데로 오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지출이 많이 들어가요. 한 달 한 달에 금방 오지 않습니까? 방송을 운영하는데 많은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많은 비용 지출이 있기 때문에요. 인터넷 방송국이나 CTS나 CBS나 뭐 구TV나 방송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많은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 전액은 뭐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십시일반 많은 헌금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극동방송국에는 전파선교사라고 했죠. 월 10,000원씩이요. 저희는 방송선교사로서 누구나가 방송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누구나가 여기 오시면 칼럼이나 메시지나 찬양이나 워십을 하나님께 영광들로 가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런 봉사하고 내가 출연하고 촬영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238개 국가에 방송을 촬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새벽에 즉시 다 올려줘요. 전 세계로. 제가 해외로 나가지는 않지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사이버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선교사입니다. 저기 보면 CMS 후원계좌 신청서가 있어요. 월 10,000원씩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10,000원씩만 신청해 주시면 큰 부담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방송 선교사라는 임명을 받으면서 내가 방송, 말씀, 메시지, 칼럼, 찬양하는 것이 5대 6대주, 이 지구촌 한반도 끝까지 전 세계 5대 6대주로 우리 제가 말하는 방송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방송 선교사입니다. 제가 방송 선교사고 여러분들도 방송 선교사입니다. 월 CMS 후원 계좌 10,000원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동영상 편집을 하고 직접 고난도의 기술까지 가르쳐드리는 한국교육협회의 우리 노승규 회장님, 대한민국 나라사람운동본부에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사역을 할 때 만난 회장님이신데요. 지금 종로나 이대 쪽, 서울 쪽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유튜브 스마트폰 교육 특강을 합니다. 특강료는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김밥도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10,000원밖에 안 받으니까요. 제가 10,000원을 내고 유튜브 교육을 3시간 동안 매주 수요일날 이거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많이 좀 정보도 좀 주시고 전달을 하셔서, 우리가 다 방송 선교사잖아요. 내가 출연하는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을 해서 정말로 감독님처럼 편집도 다 하고 거기서 고난도의 기술까지 또 유튜브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광고 홍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가 꽤 비싸요. 근데 강사료가 뭐 몇십만 원 주고 우리가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보통은 서울에서 50, 6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을 그 회장님을 직접 모시기로 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유튜브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광고 홍보까지 촬영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특강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